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갤럭시 J5 2017 버전이 있는데요. 이 제품 디자인을 좀 보면은, 네,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000mAh 표시로 되어 있고, 일체형이라서, 뭐, 배터리를 교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용량이 조금 큰게 들어갔고요. 물론 더 고용량으로 들어간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평범하진 않고, 약간은 높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카메라 뒤쪽에 보이고, 플래시가 보입니다. 뭐, 초점을 더 잘 잡기 위한 다른 센서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형태이고요. 위쪽에 보면 약간 무늬가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쥐기는 편하게 되어 있고요. 측면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네, 이쪽에 전원 버튼, 볼륨 조정 버튼이 있고, 다른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이 측면에 보면 이제 심 슬로우가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듀얼 유심으로 된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듀얼 유심은 아니었고, 네, 이제 보면 이렇게 매끈하고 화면 부분도 매끈해요. 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매끈하고 화면이 위아래로 더 넓은 형태는 아니고요. 아래 보면 이제 그 하드웨어 버튼이 있습니다. 네, 버튼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J5인데, J3랑, 그리고 J5, J7, 네, 그렇게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J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페이도 지원하고 당연히 이것도 지원합니다. 대신에 또 방수 방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그 마이크로 USB로 되어 있는데, J7 같은 경우에는, USB-C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약간 더 비싸고요. 이거는 이제 그 메탈 바디랑 그리고 나머지 부분 비슷하긴 한데 마이크로 USB로 된 부분 좀 차이가 있고, 방수 방지는 안 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물론 삼성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다 방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물속에 넣는다고 해서 바로 고장 나진 않아요. 대신에 물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화면을 내려보면 이게 중저가형의 스마트폰이라고, 아니 중값 약간 중가폰이죠. 네, 어쨌든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실제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직장인 사용한다고 했을 때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블루라이트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렸을 때 이것도 바로 여기서 눌러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화면 약간 붉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노랗게 보이는데, 이걸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좀 좋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진짜 가까이서 보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런데 눈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은 아무래도 청색광이 에너지가 좀 강한데 그걸 좀 상쇄시켜서 눈이 좀 손상받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가까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도 저걸 좀 강하게 켜두면 좀 아무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전화 설정에서도 보면 좀 괜찮은 기능이라 하면은, 설정이 좀 볼게요. 설정 들어가 보면, 네,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고, 통화 자동 녹음을 켜두면 전화를 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 T전화를 이용해서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전화 기능을 이용하면은, 물론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스마트폰을 해드렸는데, 이전 스마트폰, 갤럭시 S5 뭐 그런 거 썼을 때는, 전화를 이용할 때 녹음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앱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전화 앱 자체에서 녹음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T전화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한 거는 이제 어디서 전화하는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물론 통화 녹음도 자동으로 가능하고, 물론 별도의 앱을 두개 깔면 되죠. 뭐 어디서 전화하는지 알려주는, 뭐그 스팸을 걸러주는 앱을 깔고, 전화 뭐 녹음하는 것도 따로 깔고 하면 되긴 되겠지만, 이거 있으면 하나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있겠죠. 그리고 스피커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아래쪽 부분에 스피커 구멍이 없어요. 잘 보면은 측면에 있어요, 이쪽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를 치고 있을 때 여기 잠깐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영상을 아무거나 뭐 하나를 재생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고, 그다음에 이걸 재생하고요. 소리가 들리죠? 측면을 막으면 안 들리죠? 네. 이쪽 부분에 스피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막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쥐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쥐면은 소리가 달라져요. 네. 이렇게 쥘 때도 여기를 잡으면 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있어도 사실은 뒤를 가리면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서 일부러 측면으로 낸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적응하죠. 그래서 측면 부분에 이 스피커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부분은 좀안 가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5.2인치 H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있고 화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보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긴 한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스마트폰들, 하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굳이 화면을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거칠긴 거칠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콘을 본다거나 했을 때그 약간 거칠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화질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정도입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가 259Mbps, 업로드가 217Mbps가 떴는데 속도는 뭐 그렇게 나쁜 편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높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속도는 생각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웹서핑하거나 그럴 때뭐 크게 느리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한번 보도하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뜨는 속도 뒤로 한번 갔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제거 다 뜨는데 눌러보면 뜨는 속도 빠르게 잘 뜹니다. LTE로 했을 때도 속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정도였고요. 지금 이 폰은 지금 제가 유심을 넣어서 지금 개통이 된 상태인데 실제 사용해 봤을 때뭐 체감 성능이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뭐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웹서핑할 때뭐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삼성 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도 중저가 폰이지만은 삼성 페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이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시험만 돌아간 지만 보여드릴 텐데 삼성 페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홈 버튼이 지문인식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하고 결제 타면은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로 이용했을 때도 무척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이 떠 있든지 아니면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그냥 이제 그뭐 예를 들면 지하철 탈때 그냥 대기만 되면은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교통카드도. 그리고 물론 이 갤럭시 S8 플러스 같은 이런 제품도 당연히 원래 되는 거지만은 이 주로 이 제품도 이제 그 중저가 폰에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삼성페이를 지원한다는 점, 이런 점은 조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도 해봤는데요. 게임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좋아요. 그렇게 크게 뭐 버벅임은 없이 할수 있고 물론 갤럭시 S8가 뭐 안투투 벤치마크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성능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게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게임 하는 장면을 뭐 녹화한다거나 뭐 다른 데서 오는 거뭐 알림 같은 걸 막아놔서 뭐 편리하게 좀 그냥 방해받지 않고 뭐 게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늦게 떴나요? 약간 이렇게 좀 늦게 뜨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빨뛰죠. 뭐 게임 해보면은 이 말고 다른 게임도 좀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느리거나 뭐 답답함 없이 게임 하는 즐기는 거는 그렇게 문제 되진 않았어요. 이게 화면이 좀더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버튼으로 가지 않은 이유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카메라를 좀더 편리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을 두번 빠르게 누르면 바로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데요. 카메라를 바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전면 카메라 돌렸을 때, 예, 전면 돌리고요. 상단 부분 이제 플래시가 있는데, 이걸 플래시를 켜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네, 빛이 들어와서 그 전면에 있는 그 얼굴을 만약에 찍는다고 했을 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빛을 꺼보면, 네,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근데 빛을 켜면 좀더 이렇게 밝게 찍힙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셀카봉도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앞쪽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좀 얼굴을 뽀샤시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카메라는 앞면, 뒷면, 네, 전후면 전부 다 13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좀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 찍었을 때 조금 더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화각도 물론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는 부분을 이용해서 뭐 셀카를 좀 이쁘게 찍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뭐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SKT 폰이기 때문에 SKT 앱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부분으로 가서 SK텔레콤이라고 된 부분에 들어와서 보면은, 네, 옥수수 같은 앱은 이미 뭐 많이 아시고 많이 써보셨을 텐데,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처음 개통하면은 뭐 이걸 사용하는 것 같다가 좀 아무래도 권장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 무료 앱들이, 무료로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료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괜찮은 깜짝 무료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도, 네, 뭐 거의 무료로 볼수 있도록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밖에 야외 나갔을 때좀 심심하고 그럴 때, 뭐좀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보고 싶을 때, 볼만한 앱이에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만한 게 클라우드 베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글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SKT에서 어떻게 T에서 나온 클라우드 같은 게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 베드라는 게 나오면서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 클라우드 저장소가 이쪽으로 통합이 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그 사진이나 뭐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놓고, 그러니까 동기화를 해놓는 거죠. 동기화를 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스마트폰을 바꾼다거나 스마트폰이 망가지더라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백업해놓은 걸 이용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용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그냥 클라우드만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장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 PC에서도 클라우드 베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PC에서 작업을 다 못한 파일을, 문서 파일을 클라우드 베리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꺼버리고요. 이것만 들고 딱 나와서 클라우드 베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문서 파일이나 이런 게다 클라우드에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차별점 있는 거는 이게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동상을 올려놓고 바로 컴퓨터 바로 끄고 나와도 여기서 바로 그 동영상 파일을 거의 곧바로 바로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속도가 빠른 클라우드,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간단하게 뭐 파일을 이렇게 그 바로 주고받으면서 폰과 주고받으면서 써야 되는 사항이라면, 예를 들면 노트북이 있다면 더 좋을 테고요. 그저 사용한다고 했을 때뭐 써보면 꽤 좋은 앱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좀 소개했었던 앱이기도 한데요. 티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주변에 장소들 뭐 이게 그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건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도 이렇게 넘기면 바로바로 그 위치를 바로바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편리한 기능들도 있고, 근데 빅스비와 연동되는 부분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되네요. 예, 이거는 갤럭시 S8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주 갔던 위치나 아니면 최근에 갔던 위치는 여기 표시가 돼서 누르면 바로 이렇게 그 장소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 안내를. 최적화된 길을 바로 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 홈으로 갑자기 나오더라도, 6시 이게 뜨진 않네요, 여기서는. 500m 좌회전입니다. 이게 갤럭시에서, 이어서 지금 뜨네요. 그렇죠. 250m 인식으로 떠서, 우회전입니다. 다른 작업하고 있을 때도 놓치지 않고 내용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되긴 됐어요. 뭐 여러 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되긴 됐는데. 이런 그 괜찮은 앱들도 많이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은, 근데 있는 기능인데 안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뭐이 앱을 어떻게 해서든 지워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앱이 설치된다고 해서 뭐 느려질 정도로 폰 사양이 그렇게 많이 낮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폰 사양도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있는 앱들 중에 만약 자신한테 필요한 앱이라면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꽤 무난하고 괜찮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뭐 배터리 일체형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고속 충전은 안 됩니다. 네, 5V로만 충전이 돼서 고속 충전은 안 되기 때문에 내장형 배터리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삼성페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에서 전면 카메라 이제 빛이 나온다 그 플래시를 이용해서 좀 뽀샤시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버전도 최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블루라이트 필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최신 인터페이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격도 엄청나게 고가는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갤럭시, J5 2017 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